이번 주 일요일은 괜히 일요일 같지 않은 것 같고 한 수요일쯤에 국경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추석 연휴를 너무 길게 쉬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저는 연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름 때보다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나 박수 소리 또 이런 표정들이 더 밝아지셨어요. 왜 그런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더운 기운이 조금 사그라들고 날씨가 너무 좋고 하니까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한번 쳐다보셨어요? 오늘 가을 하늘 너무 멋있었는데 구름이 네 완전히 그 장렬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엄청 뭉게구름도 군데군데 떠있고 아까 제가 어느 분이 인스타에 아주 멀리 여행 가셔서 찍은 하늘을 보내셨어요. 그 인스타에 올리셨는데 제가 오늘 안양 시내에서 찍은 구름 하늘 사진보다 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꼭 멀리 가시지 않아도 뭔가 그 마음이 살짝 풀어지는 그런 건 가을 하늘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오늘 못 보셨으면 내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잔디에 살짝 그 무릎담요 같은 거 깔고 이렇게 누워서 하늘 보던 취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차에서 하늘 사진 찍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가을에 잘 어울리는 곡하고 통기타 곡으로 전해드려 볼게요. 신청곡 주셨나봐요. 네. 아, 김동률 씨의 감사. 그리고 김피 씨의 다시 산다면. 다시 사랑한다면이 아니고 다시 산다면이라는 곡이 있나요? 아, 다시 산다면이란 곡도 있군요. 아, 죄송해요. 감사. 아, 다시 산다면은 제가 이따 내려와서 그레이 씨가 좀 틀어주세요. 김필 씨의 다시 산다면. 네. 그리고 김광석 씨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 아, 최백호 씨의 바닷끝. 부산에 가면 아무거나 옛날 노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 노래가 옛날 노래가 따로 있나요? 뭐. 유나 씨의 기다리다. 아 기다리다 기다리다는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오늘 김동률 씨의 김동률 씨의 감사는 앞에 잠깐 맛보기로만 보여드릴게요. 아는 데까지만요. 내 사랑이
기다리다는 제가 노래를 모르지는 않는데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오늘 살짝 잘 안 불러본 곡들 신청해 주셔서 가을안부도 마찬가지인데 가을안부는 가을안부 어떻게 하는 거죠? 가을안부도 네 제가 안 불러본 것 같아요. 오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 곡과 바람의 노래 두 곡은 전해드릴게요.